억울하게 아줌마 누명을 썼던 제시카와 쏜살같이 도망쳤던 시아 선배님들, 그리고 컴플레인에 대처하는 소녀들의 자세.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박한 일일 카페 고고! 저는 이 프로 잠깐 소개가 되면 타이틀곡이 지금 노래할 곡이 오빠 말은 뻥이야입니다. 오빠 말은 뻥이야. 오빠 말은 다 뻥이야. 아주 아름다운 소녀들이죠? 자, 소녀 신인을 모시겠습니다. 벌써! 슈퍼주니어와 한판 붙은 박태환, 타이거 JK 선배님과 티파니가 땡땡땡을, SG워너비 선배님들이 왕대접 받은 이유는, 그 모든 이야기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소녀시대의 CD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 4만원. 한다. 전 멤버 포옹 한번 가죠. 5만원. 6만원. 6만원 나왔어요. 6만원. 6만 5천원. 7만원. 7만원 나왔습니다. 카운트. 약속대로 자, 윤아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소녀시대의 전 멤버와 포옹 시작. 기부금 마련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었던 저희 마음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태원군은 김치볶음밥을 잘한다면서요? 예, 나중에 해놔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참치볶음밥 해드릴게요. 우리 아 서로 교환하면 되겠네요. 네. 아 하지만 괜찮아. 저는 양을 많이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예전에 수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수영을 해서 우리 박태환 선수 어깨가 좀 넓고 우리 하지 마라. 우리 강희 씨도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나 어깨가 나 살쪄서 그래. 아, 그런데 우리 강희가 오면서 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어,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 연예계에서 연예계에서 팔씨름이가 강희거든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스타 박태환 선수와 팔씨름을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것만으로 일단은 우리 박태환 선수가 이기면은 분홍 메뉴를, 우리 강현이가 이기면은 옐로우 메뉴를, 노랑 노랭이 메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춤을 잘 추니까. 자 준비 시작. 자 강현이 빨리. 아시다. 아닌 거야? 우리 강현이가 이기면은 한 판으로 아니면 삼판. 한 판. 남자 한 판. 자, 자, 준비, 시작. 야, 자, 잡으시고, 어, 야, 처음이다. 자, 준비, 시작. 멋있어요. 나 그러면은 나 사실 해보려면. 잠깐 우리가 이기면 유나 얼굴만한 중국파면 너무 크잖아. 어, 잠깐만. 어, 드디어 만나요. 드디어 직접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관희입니다. 영광이에요. 팬이에요. 정말요? 저도요. 릴리 카페.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미션을 뽑아주시죠. 어떻게 제가 뽑을게요. 원하는 소시 멤버의 댄스 감상.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뒤집어서 말도 못하고. 끝. 놀리지 말아요. 노래 안 끝났어. 바라봐서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소녀시대와 박태환이 함께하는 일일 카페. 와, 너무 좋은 일을 하네. 사실은 말이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성민이가 뭔가 준비해왔습니다. 성민아 뭐냐? 잘만한 거 준비해왔어. 진짜? 자. 아. 애장품이면 애장품이라고 생각. 저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만든 앨범이니까요. 저희가 이 앨범을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의 사인 CD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한당 다 사인되어 있답니다. 13분의 사인이. 13분의 사인. 18,000원. 3만원! 3만원 나왔어요, 3만원. 자, 카운트 세겠습니다. 셋, 둘, 하나! 낙찰! 3만원의 낙찰되었습니다.